자, 오늘은 시험 날이니까 시험을 각자가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모르면 답을 보고서라도 풀으세요. 옮기지 말고 그럼 먼저 써요. 먼저 다 쓰고 난 뒤에 이야기. 답은요? 답안지에 저 문제지에다 먼저 문제를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쓰는 거니까 먼저 풀으세요. 영서는 한글 몰라도 한문은 잘 써? 이게 뭐예요? 그거는 읽지 말고 읽을 것만 이걸. 오지훈이는 한글 쓸 수 있어?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나는 몰라요. 어 그래. 아이고 다 잘하네. 영서는 한글 잘 써? 네? 어 그래? 예, 예림이는 잘하네.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범생이 현준이하고 우리 김강민 반장님 오늘 열심히 조용히 문제 풀어서 이쁘네. 똑똑 까불어. 너무 세게 때렸어. 반장님 이뻐하지를 못해. 반장이 현준이네요. 이뻐하지를 못해 얘는. 이뻐할지가 뭐예요? 각자 해. 각자 앉아서 밑에 앉아. 시험 치는 애가 왜 이거 까불어. 그렇지. 간단하게 줍니다. 오늘 수레 엄마가 사온 거야. 맛있게 먹어. 먹고 오늘 먹고 남는 거는 졸업식 날 우리 다과의 학교 갔을 거예요. 제가 사오랑 식품을 시험 치는데 무슨 질문이야? 그냥 공부 시험 쳐야지. 질문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어떤 거? 종이 짓잖아. 지. 종이 지. 영서는 형제도 알고. 오지훈이는 뭐? 오지훈이 시험 많이 공부 많이 했는데 시험 잘 쳤나? 지훈이가 공부 잘하네. 공부 그렇게 안 했는데. 야, 영상 다 했냐? 현준이가 제일 잘하네. 강민이 다 끝났어? 이제 이것만 하면 돼. 오케이. 어이구. 진짜 오케이죠? 강민이가 제일 잘하네. 강민이 6급 봐도 되겠다. 수레도 잘하고. 현준이하고 수레하고 강민이 셋이 제일 잘하는 거. 한도윤은요? 한도윤은 시험을 못 봤으니까. 시험 오늘 시험 안 봤잖아.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예림이는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아침에요. 공부 잘하네 우리 예림이. 세례는 원래 잘하는데 뭐. 세례야 원래 잘하니까 잘하는 걸로 아는데 예림이는 못하는 줄 아는데 잘하네.
지훈이도 못하는 줄 아들이 잘하고. 은서도 그렇고. 어이고, 은서가 뭐 이거 11 맞아. 어이고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잘하네. 은서도 잘하고. 어떻게 알았어? 만 1만 만. 만. 1만 만. 만 천 뭐 천만 백 백천만 할 때. 잘하네 그래도. 이거는요? 이거는 기. 기운 기운 기.